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4월 11일이 블랙데이죠. 블랙데이를 맞이해서 바로 이 고소하고 짭짤한 짜게치.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신촌의 신게치라면은 처음 들어봤는데 먹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짜장, 달걀, 치즈 이거를 한 번에 섞은 짜게치 이게 있다고 해서 이번에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요. 저는 근데 짜장면은 사실 좀 국물이 있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짬뽕, 짬뽕 라면 조그만 걸로 하나 같이 했어요. 원래는 이것도 같은 크기로 먹을 수 있는데 자 그리고 말 자 찬조 출연 야왕 두 병. 네, 두 병인 이유는 원 플러스 원이라서 아끼고 살아야지. 지금 기타 소스에도 올랐는데 젠장. 네, 뜯어보니까 치즈 스프가 있네요. 치즈 분말, 건더기, 그리고 짜장 분말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만들었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여기 오뚜기에서 만들었네. 면을 오뚜기에서 만들었네요. 그러면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건더기 보니까 완두콩 있고 쇠고기 있고 이거는 뭐 왕뚜껑에 있던 스프 아닌가요? 오뚜기 여기 왜 있지? 팔뚝게? 네, 그리고 뭐 진짜 뽕이야 뭐 어차피 여기다 액체 스프 넣고 바로 끓일 거니까. 자, 일단은 여기다 이제 끓는 물을 넣고 4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짜장 스프고 이게 치즈 스프고 그리고 이게 달걀 같아요. 이게 달걀 성분의 스프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한번 좀 잘 섞어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마니를 위해서 물을 조금 남겨놨는데 일단 한번 그냥 잘 섞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다 안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스킵을 할게요. 자, 여기 이제 그렇게 보면 뭐 자세히 안 섞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연할 수도 있어요. 그 치즈를 발라가지고 조금 연할 수도 있어. 근데 냄새는 치즈 냄새 그 냄새는 짜장하고 치즈 냄새가 살짝 나는데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짜장 맛은 뭔가 느껴지는데 제가 치즈 맛을 그렇게 크게 느끼진 못하겠어요. 모르겠어. 이게 리얼 치즈라면 또 치즈가 너무 진해가지고 그랬나? 조금 뭔가 그냥 진한 짜장 같은데요. 그냥 그 약간 그 치즈라면을 먹었을 때 국물 먹었을 때 약간 그 느껴지는 그 국물 맛? 그 맛은 조금 나요. 그러면 저는 이 짬뽕 국물하고 같이 곁들여서 한번 짬뽕 국물을 마셔볼게요. 짬뽕 국물이 굉장히 얼큰하다. 바로 이어서 짬뽕도
모르겠어. 저는 그 짜장볶음밥 먹을 때 약간 그 버릇 때문에 그 짬뽕 국물이 좀 있어야지 짜장 먹어요. 약간 그런 버릇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배달하는 집에서 안 갖다 주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이제 다 먹었고요. 거의 다 먹었고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자, 이 짜장 그 국물이 사실 약간 치즈 냄새 나는데 맛에선 짜장만 맛나요. 맛에선 짜장만 맛나고 그냥 치즈는 향인가? 치즈는 그냥 그 향으로 넣은 것 치고는 약간 스프가 많고 차라리 슬라이스 치즈를 한 장 더 얻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약간 뭐라 그 치즈 맛이 좀 약간 느끼하다 싶으신 분은 이렇게 짬뽕 국물을 같이 드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느끼하진 않은데 그냥 같이 먹었어요. 국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늘 이거 짜게치, 오늘 짜게치 여기 그 국물 버리는 거 진짜장하고 똑같고요. 진짜장하고 구조는 똑같아요. 스프만 가루일 뿐이지. 네, 아마 이게 진짜장 때문에 살짝 좀 약간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좀 있었을 거예요. 달짝지근한 맛이 있어 진짜장. 그래서 그렇고요. 자, 뭐 짜게치 뭐 심심할 때 한 번 정도는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이번에 블랙데이 때 그냥 한 번씩 드셔보시고. 네, 뭐 짜게치는 매운 맛도 있어요. 매운 맛도 있으니까 뭐 입맛대로 골라서 드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른 리뷰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